오늘의 집은 파주시 상시석동의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거실 사이즈가 무려 5m가 넘는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방 또한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아일랜드 식탁에서 8명 이상이 식사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옵션 또한 풀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단독주택에만 있을 법한 넓은 잔디마당이 있어서 반려견이나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께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넓은 잔디마당에서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테라스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의 집,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TV의 우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 소개시켜드려 나와 있는데요. 한계동 4층 건물에 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현장인데요. 벌써 50% 이상 분양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에만 보던 이렇게 넓은 잔디마당 테라스가 2개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집인데요.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 사이즈가 무려 5m가 넘는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준층과 테라스 세대는 3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은데요. 복층 현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성비 넘치는 오늘의 집 바로 전시부터 보러 가보실게요.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공간부터 정말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키 큰 장 4칸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키 큰 장에는 전신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외모 체크하시고 외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띄움 시공도 높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이나 부츠까지도 보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일과 소등 스위치 버튼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블랙 컬러로 삼연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비밀의 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넓은 팬트리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유모차나 자전거 보관도 용이하실 것 같고요. 잔짐들 수납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곰팡이나 습기 걱정 없으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 보시죠. 전실에서 들어오면 짧은 복도가 나오는데요. 먼저 두 번째 테라스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 메인 욕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부터 보러 가보시죠. 두 번째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방인데요. 방 사이즈가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까지도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방이다 보니까 진방이나 캠핑용품들 수납하는 방으로 활용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녀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자녀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손색이 없는 방인 것 같습니다. 침대와 그리고 책상, 옷장까지도 충분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네, 이 집의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들어오니까 따뜻한 채광이 반겨주는데요. 사이즈 또한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침대, 싱글 침대 하나를 두었는데도 여유 공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녀 방으로 활용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넓은 방인 것 같은데요. 자녀가 두 명 이상 충분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창문 또한 크게 나 있어서 채광이나 환기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밖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도 멋진 산 풍경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 바로 맞은편에 메인 욕실 바로 보러 가보시죠.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 사이즈가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벽면과 바닥면 지금 회색 컬러로 고급지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유리 샤워 부스가 너무나도 고급지게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샤워를 하시고 건식으로 활용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미러장 수납장과 젠다의 선반까지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대망의 거실 보러 가보시죠. 메인 욕실에서 나와서 5m가 넘는 거실 공간인데요. 사이즈가 정말 넓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면에는 TV 아트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는 템바보드 시공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창문을 보시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나 환기 걱정, 채광 걱정 정말 없을 것 같은데요. 포인트가 옆쪽에 아치형으로 창문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절대 없을 것 같네요. 네, 이쪽 공간은 소파 아트홀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광폭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TV 아트홀이랑 소파 아트홀 공간이 너무나도 넓어서
TV가 100인치 이상은 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가운데까지 와야지만 TV가 보일 것 같습니다. 쇼파는 5인에서 6인까지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고요. 천장 보시면 라인 조명으로 굉장히 멋을 낸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등은 숫자가 0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고급진 메인 조명 보셨고요. 다음은 주방 한번 보여드리러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방 공간인데요. 대형 D자 구조로 정말 넓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이 너무나도 넓게 잘 나와 있어서 8인 이상 식사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고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 무릎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충분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사각 싱크볼은 거실과 대면형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설거지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식기 세척기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벽면은 지금 타일 재질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상부장과 하부장에 수납장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보시면 이 앞쪽에 공간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서 이야, 수납 걱정 없어 보이고요. 인덕션 도구와 그리고 가스레인지 항구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매립형 후드까지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에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조명을 보시면 굉장히 멋스러운 갤러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조명까지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길고 넓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열어두고 거실창 열어두면 맛통풍까지도 정말 잘 불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광파 오븐 렌지 옵션을 잘 들어가 있고요. 밥솥 놓는 공간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면을 보시면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위에 공간까지도 수납 공간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수납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주방 옆 공간, 다용도실 공간 보러 가보실게요. 주방 옆 공간,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다용도실 공간에도 이렇게 삼연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다용도실도 정말 넓게 나와 있어요. 단차 시공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잘 빠지실 것 같고요. 이쪽에 워시타워 두시고 이쪽에 뭐 수납장 충분하게 두고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벽면은 탄성 코팅으로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요. 환기창 또한 크게 나 있기 때문에 곰팡이나 습기 걱정도 없을 것 같네요. 다음은 메인 안방 보러 가보시죠. 네,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 공간 사이즈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양창 시공으로 개방감이 정말 더 우월할 것 같고요. 채광 또한 정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퀸 사이즈 침대를 두었는데도 여유 공간이 많이 남고요. 앞쪽 공간에 뭐 파우더룸이나 붙박이장 설치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천장을 보시면 지금 조명이 굉장히 멋스럽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붙박이장과 파우더룸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된다는 이유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라와 보세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공간에는 파우더룸을 하시라고 선반이 잘 짜여 있습니다. 의자만 두시고 활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시스템 장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옷들 보관 용이하실 것 같고요. 큰 짐들, 뭐 여행용 캐리어 보관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욕실 보러 가보실게요. 네, 부부욕실 공간인데요. 부부욕실 같은 경우는 메인 욕실과 다른 색상으로 베이지 톤으로 약간 화사함을 준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코너 선반까지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건식하고 습식으로 활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세면대와 변기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젠다이 선반이 길게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따로 선반이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울과 양문형 수납장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망의 테라스 보러 가보시죠. 네, 잔디마당이 준비가 되어 있는 첫 번째 테라스의 공간인데요. 잔디마당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무 데크로 준비가 되어 있는 첫 번째 테라스 공간입니다. 첫 번째 테라스 공간에 이렇게 수정까지도 나 있기 때문에 뭐 나무나 꽃을 심어서 물 주기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청소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잔디마당으로 가보실게요. 네, 나무 데크에서 내려오면 나만의 넓은 잔디마당이 펼쳐지는데요. 단독주택에만 있을 법한 이렇게 너무나도 넓은 나만의 잔디마당. 어린 자녀분이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지금 아직 펜스가 안 쳐져 있는데요. 펜스를 쳐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 좋은 날 캠핑할 때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다가 텐트를 치고 와,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 그 다음
두 번째 테라스도 보러 가보시죠. 넓은 잔디마당에서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테라스 공간인데요. 두 번째 테라스는 잔디마당이 아닌 나무 데크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공간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반려견이나 어린 자녀, 뛰어노는 거 좋아하시는 자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오늘의 집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집 마무리하러 가보시죠. 자, 지금까지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넓은 잔디마당을 품은 테라스 두 개까지도 겸비한 신축 빌라 현장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오늘의 집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50% 이상 분양 마감이 되었다는 소식에 빠르게 촬영을 오게 되었는데요. 직접 와서 보니까 와, 빠르게 분양이 될 만한 집인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분이 있으시거나 반려견 있으신 분들 꼭 추천을 드리는 집이고요. 이렇게나 좋은 집이 실입주금 3천만 원대부터 가능한 집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 자세한 상세 내역은 아래 텍스트로 남겨두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TV의 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